래퍼 이분 얘기가 오랜만에 들려왔는데 장미란 차관의 친정 어딜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방해될까 봐 가서 뭐 말도 걸고 싶고 그런데 방해될까 봐 못 걸겠어요. 입수하는 거 한번 보고 가야겠다. 네. 아직 계속 너무 반갑다. 잘 있었어? 네. 그대로네. 기량은 더 좋아지고. 크게 얘기해야지.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네. 벗고 들어가야 되죠? 네. 한경선 코치님 오랜만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만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반가워요. 반가워요. 일부러 꼭 준비. 바라는 것 같이 꽃다발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걸 그랬나 봐요. 다시 댄스포트 좀 하고 영상 좀 해볼 걸 그랬나 봐요. 그 빨리 연습해.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아이고, 잡아보세요. 네, 언니. 오늘 오기 전에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새롭고요. 선수 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 항저우 아시안 게임 화이팅! 아, 우리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장미란 차관 야 임명되고 나서 근래에 본 것 중에 제일 활짝 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차관이 됐지만 처음 이제 어쨌든 정치의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행정의용으로 들어간 건데 좀 어색하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교수를 하다가 또 선수를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어색했을 텐데 저 장소는 너무 익숙한 장소잖아요. 본인이 저기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러네요. 정말 금메달까지 따내는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감회가 정말 새로울 그러겠네요. 것 같아요. 후배들이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기 코치, 선배, 후배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네. 사실은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더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보면 너무 즐거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뭐 선후배들 이런 분 만나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또 코치들 만나고 격려하고 본인이 저기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한 곳을 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어쨌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이잖아요. 그리고 체육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황저우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 달 남았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작년에 개최가 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돼서 한 달 후면 황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선수들 격려하러 간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상 없는 안전한 대회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또 격려를 했는데 정말 친정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장미란 차관 본인도 감회가 남달랐겠지만 선수들도 아까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살갑게 언니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차관님 아니고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저게 진짜 차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진짜. 사실 장 차관이 처음 임명됐을 때만 해도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제2차관이라는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저렇게 수탈하게 격이 없이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차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사인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김수현 역도 선수가 언니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차관이 아니다. 나 오늘 사인으로 온 거 아니니까 얼른 연습해라. 빨리 연습해라. 이러면서 몇 번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세 번이나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신 거고요. 역시 한국은 3세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세 번은 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 출신답게 훈련장 매너도 너무 좋았던 게요. 태권도장에 들어설 때는 바닥이 상하면 안 되니까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지금 이 장 차관의 그라운드죠. 역도장에서는요. 아이고 운동복 갖고 올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도 이 장 차관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바벨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진짜요? 합니다. 뭐. 이렇게 선수 생활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벨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자기 있다고 관리 해요. 철저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한 정말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일 거 아니에요. 이런 역도장을 보니까 아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한번 운동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훈련에 혹시나 방해될까 봐 꼭 참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진짜 이 장미란 차관의 진천 선수촌 방문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큰 힘이 틀림없이 됐을 거다. 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는 이 후배들 또는 제자들 이런 친구들은 가끔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있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선배라는 것이 롤모델로서 굉장히 큰 기능을 합니다. 아, 그렇죠. 뭐 내가 정말 이렇게 소모적으로 훈련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네. 사실 메달이나 따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만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네. 국가의 아주 주요한 체육 정책을 이끄는 리더로서 네. 정말 훌륭한 역할을 지금 다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저 이제 장미란 차관님이 저길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태릉에서 진천으로 이사 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저렇게 차관이 관련된 기관이나 이제 뭐 어떤 행정 그 담당 대상 뭐 시설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요. 이 진천이 정말 잘 운영이 돼야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서도 지금 이 선수들이 그 뭐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현장 방문하시는 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 이런 그러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시청자분들 중에도 어? 선수촌 태릉에 있는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실제 주무부처 차관의 이 방문이 많은 국민들에게도 또 울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 역도 선수, 대표 선수에서 그리고 교수로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관, 문화체육관광 2차관으로 정말 이제 다양한 활동 여러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1로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체급은 자신 있는데 앞에서 해야 될 때는 긴장이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오면 또 아유 그냥 끝났구나 하고 또. 확실히 그래도 현장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좀 걱정 있을지 않은 분야에서 걱정을 했는데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현장의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상 보면서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시청자분도 공감하셨을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예. 장미란 차관이 뭘 맡으면 허투루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메달리스트 교수 되려고 박사가 됐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금메달을 딴다는 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뼈를 깎는 그 고통도 감수하고 그러겠네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박사학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대가 크고 네. 물론 뭐 지금 당장 이제 임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성공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렇게 아까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의견 청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행정에 가장 우선이 돼야 그러네요. 돼요.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장미란의 정들어 TV라고 정들어. 정들어.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TV. 줄여서 아, 난 또 장미란 차관 얼굴 보면 정들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정들어 TV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책 듣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아, 이름 잘 지었네요. 예,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체부 SNS에도 장미란 차관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질문 있는 거 또는 정책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직접 답도 달고 본인의 목소리도 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로즈란 퀴즈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장미란이 이제 로즈가 이제 좀 애칭이에요.
그래서 SNS로 로즈란 퀴즈를 이제 뭐 이제 문체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거 퀴즈 내고 맞추면 이제 선물 주고 이런 건데 이게 소통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SNS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대부분. 저런 소통의 방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정부가 운영하는 SNS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근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엄숙, 근엄, 진지. 장미란 차관의 그 직원분들과의 소통하는 사진 몇 장 쭉 보니까 엄근진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정말로 다가가잖아요. 일단 이미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정말로 혹시 몇몇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 실력, 그걸 행정의 실력을 유감없이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파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